여기 언제 눈이 왔지? 아유, 밤새 눈이 왔구나. 아이고, 추운데 눈 속에서 그래도 태양은 떠오르네. 빨리 갖다 줘요. 배고파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저거 예. 조금 그 뭐야 그 찌는 거에 찜들이는 거 그 시간이 좀 있어야겠는데? 아 그래도 갖고 와요. 이 사람아 김패는 시간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리고 저거 어디 부여에 누가 보냈다 했노? 그 나름의 산방이랄 거야. 나름의 산방? 예. 그 뭐 하시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그 이제 연잎 농사를 짓는다 거야. 연잎을? 예.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어쩌다 우리 영상을 봤었고. 모르지. 신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신선생, 예. 예. 그 뭐야, 저,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히딱히딱 돌아가? 예. 그 우리가, 예. 이번에는 밥 안 먹고 이제 그 내년부터 가을하고 견과류만 먹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딱 그 마침 어? 연말에 예. 예. 지금 이렇게 연잎 밥을 보내주셨으니까 예. 그 어쩌겠어요, 그죠? 예. 맛있게 먹어야지. 예.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예. 이제 김이 다 빠졌는 것 같네. 아이고. 빨리 먹어요. 배고파요. 기다려요. 배고파요. 신선생, 김이 예. 그렇게 안 빠지는데? 예. 좀 더 있어야겠는데? 예. 아이고, 추워라. 오늘 왜 이렇게 춥냐? 예. 허, 우리 여기 하늘에도 예. 한 눈이 한 30cm는 남아. 예. 원래 예. 들은 처음이지요. 아우, 진짜 깜짝 놀랐다. 예. 허, 그런데 마침 어제 또 이게 딱 택배가 왔잖아. 예. 아이, 추워서. 저게 이게 오래간만에 예. 그 요합전에 그때 예. 신선생이 나한테 이런 말 물은 적 있잖아. 스님 예. 혹시 찰밥 팔아요? 이래 예. 나한테 갑자기 예. 시장에서 혹시 찰밥 팔아요? 그래 그러더라고. 그 내가 예. 찰밥 왜요? 예. 그 찰밥 파는 데가 요즘 어디 있노? 내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잎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 연잎에서 연잎을 해갖고 찰밥 이렇게 파는 데가 있긴 있다. 예. 그런 말은 했죠. 예.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연잎밥이 찰밥이 올 줄 몰랐지. 예, 맞네요. 참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다시 가야지.
신 선생님 막 많이 먹고 싶다 그래갖고 소채로 들고 왔다 소채로. 이게 네? 아마 이렇게 찰밥을 연잎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예. 이 향이 엄청난데. 그렇네요. 와 이 향이 뭐. 요 뒤에 요 놔둬도 되겠네. 아 그럴까? 예. 어 좋아. 아 요렇게 연잎이 요런데 이제 요거 있잖아. 예. 요거 뺏기고, 예. 아우, 향 냄새가 막 확 쫄으니까. 그렇네요. 연잎 향이 이렇게. 어. 와, 완전 찰밥. 와. 오호. 모양도 예쁩니다. 예. 아이고, 직접 농사 지으셨다 하던데. 예.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연잎을 예. 어디 가서 사먹기도 어려운데. 예. 아유, 이쁜 연잎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예. 오늘 그, 우리가 예. 뭘 준비했냐면요. 요거 있잖아요. 동치미하고, 예. 요번에 백김치,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어제. 배추. 배추, 요거. 예. 그리고 또 당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예. 한번 맛있게 드셔보셔요. 예. 아이고, 여기도 그게 있네. 예. 어휴. 아, 요즘은 반찬을 안 만들어요. 요즘 반찬 뭐, 과일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데. 아유, 형님. 이거 언제 뜨겁게 쫄으니까. 원래 백김치 맛있게 됐어요. 시원하고. 그죠? 예. 백김치 맛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딱딱 냉동 보관해 갖고 판닭하대 그죠? 동치미도 맛있게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값지게 됐죠, 그죠? 예. 전국 각지에. 아니 근데 네. 대추도 있고 은혜 뭐 골고루 다 있네요. 이게 연잎의 향이 딱 연잎의 향이 신선해. 쌈 싸먹어봐요 한번. 배추에다가 찰밥 넣고 찰밥도 잘하셨네. 꼬들꼬들 쪘나봐요. 진짜 맛있습니다.
당근 너무 부드러워. 예. 아니, 예. 녹지한 지 얼마 됐다고 하나 다 먹어? 손님, 지금 오늘 맛있으니까요.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에 밥 한 그릇이요. 저한테는 한 양이.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말이야. 응?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주식에다가 말이야. 응? 견과류 먹고 살 건데. 그 밥 한 줄도 놓치지 말고 다 싹싹 긁어. 예. 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 다음 밥 하나 안 줄 거야. 연잎밥 몇 개 먹는가 한번 봅시다. 예. 진짜 맛있어. 예. 다 먹었어요? 안 봐요. 예. 한 개. 예. 아. 내가 신 선생님 두 개 먹고 나 하나 먹었어. 세수한테 자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다섯 개 먹고 스님은 두 개 먹으래. 그래서 일곱 개 치래. 꼭꼭 일곱 개 쪘어요. 네. 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뭐 저 보내주신 거 먹고 그자. 네. 아, 신선대, 근데, 그건 그렇고. 예. 이거 있잖아. 예. 여기에 쌈싸먹 너무 맛있는데? 예. 이렇게? 뭐, 맛있네. 그치? 맛있어. 고소해.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반찬이 지금 동김치에다가 백김치에다가 잡채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어느 반찬이 제일 마음에 들어? 백김치가 맛있네요. 백김치 맛있어? 예.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완전 딱 맛있게 익었어. 동치미. 찹쌀풀이 숙성이 돼가지고. 나빠가지고. 난 아직 한 개 때요. 진짜 두 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김 선생은 뭐? 예. 벌써 두 개 다 먹었어? 예. 반찬도 별로 필요 없네? 예. 찰밥은 뭐 그렇게 반찬이 필요하진 않지. 밥 자체에 그죠? 영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죠? 예. 동김치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뭐. 다 먹었습니다. 아, 요 밥풀, 요 밥풀. 싹 다 먹어. 선생님 이런 거는 또 개미를 위해서 내야지, 남겨놔야죠. 개미나 벌레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신혼여행 세개 때 예. 나 아직 한 개는 더 먹을 수 있겠지 뭐 나야 예. 두 개도 더 드시겠죠 두 개는 드셔야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한 개 먹고 있는데 신선이 벌써 세 개 먹고 있잖아. 난 원래 밥을 안 많이 안 먹고 옛날부터도 얇게 반찬 이런 거 많이 먹었지. 한 개가 나한테 딱 맞는 양인데. 예. 내 평생에 이제 언제 한번 또 이걸 먹어보겠어요, 그죠? 예. 한 개 먹고. 이거 두 개 뜹니다. 내가 신선생 내 두 개 먹을 때. 예. 신선생 다섯 개 먹겠네. 보니까. 예. 세 개 다 먹어가잖아. 배 안 불러요? 좀 더 먹을 배는 있네. 더 먹을 배가 있어? 네. 아, 연이 병이 막. 듬뿍. 왔어요. 얼마나 당근을 깨끗하게 씻었는지 진짜. 응? 비상철 같아, 비상철 같아. 밥이 엄청 뜨거우니까 예. 시원한 동치면 딱 맞아. 예, 좋아요. 예. 찰밥과 동치. 아주 좋고요.
인삼새가 한 10개 줬어도 다 먹었겠다, 내 보니까. 예. 와. 신 선생이 예. 풀어나러 가는 게 먹방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예. 예? 야, 신 선생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제 네, 네 개째다, 이제 신 선생. 네 개째요? 예. 이제 하나 남았어. 그렇네요. 한 개는 놔두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개만 먹을 거야? 예, 요것만 먹겠습니다. 어이구, 이제 배부른가 보네. 너는 단식 끝나고 내가 굉장히 음식에 대한 욕망이 끊어졌어. 예.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조차도. 아우, 미안하다. 이번 제주도 직접 농사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 다 깨끗이 비웠습니다. 다 먹었어요? 예. 더 먹고 싶은 마음 없어? 아, 한 개는 또 놔둬야 되거든요. 국물이 시원하고 좋네요. 딱 배부르다. 예.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선이 먹을래? 예.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가 양해. 주술죽을 해도 염분이 조금씩 필요하니까. 예. 이번에 동치미하고. 예. 담아놓은 거. 예. 이건 한 번씩 먹어야지. 예. 또 단식 온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예. 그걸 그냥 개념없이 주셔도 다 먹었어요? 예. 원래 이런 거 야채를 좀 많이 먹었었어, 옛날에. 예. 표정은 내가 많이 먹지, 선생님보다. 네, 그렇죠. 진짜 시원하다.
신선생이 잘 도와줘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예. 겨울에는 동치미하고 백김치 이렇게 아주 좋지요. 아, 백금치 다, 다 먹었네요? 예. 다 먹고. 예. 동치미 좀 나왔는데. 이번에, 그, 예. 어디야? 부여에 있는 누구? 나름의 산방에. 예. 나름의 산방에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선은 다섯 개 반 먹었고요. 저는 한 개 반 먹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히 공연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향기가 좋고 맛있었습니다. 신선생? 네. 연잎밥 맛있게 먹을 땐 좋았지. 빨리 설거지가 치워줬겠다. 많이 내려가지고요. 눈을 좀 썰어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어, 얼른 썰어요. 예.